네, 저는 지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 을 지역 유이동 후보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유이동 후보를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아, 저는 이번 4.15 선거를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거듭된 실정으로 나라를 상당히 어려운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삼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부를 최대한 견제하고 국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평택이라는 도시가 양적인 성장이 급속한 성장이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제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 4.15 선거에 출마의 변으로 삼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역할은요, 두 가지 면에서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출돼서 보내진다는 면에 있어서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반면에 지역 유권자들이 선출해서 보내준 역할은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국가 전체 운영에 대한 틀을 잡으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과 중앙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 시민들께서 유이동이라는 국회의원이 상대적으로 중앙정치에 훨씬 더 많은 포션을 두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평택이라는 도시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는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예산적 지원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택항에 국제 여객 터미널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여객 터미널은 거의 무산 상태가 가까이 왔었거든요. 그때 저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그 부분을 완전히 국가 재정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설계가 진행되고 평택의 입장을 고려한 평택지원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었는데요. 그것을 4년 연장하는 법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연장을 했고 지금 지원특별법의 혜택을 지금 평택시가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일일이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충분히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택의 인구가 특히 비전 1, 2동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최근에 늘어남에 따라서 선거구의 그 획정을 다시 한번 조정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많이 시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대목은 이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자신들의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으신데 이 선거구의 최저인구와 최고인구를 정하는 이 상한선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상한선의 기준을 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 넘기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됩니다. 9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선거구 획정을 하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253개 지역의 그 지역적인 특성, 인접성, 문화적인 특성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의견만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서운해하시는 분도 있고 문제인식을 느끼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분들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국회의원이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예, 저에게는 그 몇 안 되는 후회하는 일들이 그 일입니다. 근데 모든 잘못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고 또 뭐 변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공직자가 된 이상 또 시민들의 선택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잘못에 대한 것을 시민께 어떻게 일로서 되돌려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그 범위가 깊고 넓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내의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 시점에서 한 8,400명이 조금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공급과 수요가 한순간에 얼어붙게 되고 이로 인한 영향이 경제의 체력을 아주 급격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에는 경제적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훨씬 더 그 어려움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돕는 것을 넘어서 이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맨 앞에 노출되어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그리고 뭐 차상위 계층 기존의 이러한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넘어서 좀 과감하고 확대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긴급한 지원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방어선을 치고 그 뒤에 광역자치단체, 다시 말해서 경기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순차적으로 이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버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평택시에서 재원 준비가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시민들께 우선적으로 긴급한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예,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후차적으로 도와 중앙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2차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완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평택이라는 도시가 성장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평택이라는 도시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저는 가장 우선 손을 꼽는 것이 교육과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문화와 관련해서는 이 평택의 지속적인 양적인 성장,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케 해주는 주요한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조만간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께 세부적인 항목과 함께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우의 청룡 언얼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는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 이 구성원들을 보다 안전하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의사를 만들어내고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정치인들에게는 국회의원이라는 역할이 가장 강력하게 정치인이 갖고 있는 꿈과 이상을 국민들을 위해서 실현하는 데 훌륭한 무기이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란
청룡 언을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서 요즘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사람이 생긴 대로 진실해 보인다. 진실해 보인다. 근데 난 어떤 여자를 봤는데 유희동 잘생겼다고 하는 여자가 있더라고. 근데 꼭 있는 척 하면서 어떻게 지어준다고. 야, 이거 뭐, 너 가져가. 어? 네, 뭐, 나는 괜찮다. 그리고 지는 걸어가는 스타일이야. 친하게 지내겠네. 나는 그 전에 한번 감동받은 게, 그러니까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뵌 적이 있잖아. 엄마 아프시거든, 요양병원에 계시거든. 몇 달 만에 봤는데 엄마 안부를 물으시더라고. 되게 놀랬어.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친한 것도 아닌데 기억을 하셨더라고. 진짜 감동이었어. 보면 막 가식이 안 보이고 그치? 근데 좀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 꾸미고 쇼 이런 것도 조금 하면 좋은데 그런 솔직히 생긴 것도 좀 뚝배기 같이 생기잖아. 누가 잘생겼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뚝배기처럼 생기신 것 같아.